B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함양과 면학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9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뷰티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게리뷰티의 공주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최근 남녀노소할 것 없이 비타민제를 하루에 수알씩 먹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섭취하며 몸에 좋다고 하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먹게 되는데요. 비타민의 효능이나 적정량을 알고 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화합물이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사실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의 양은 매우 적지만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과 같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량이라도 필요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소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몸은 에너지원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손쉽게 공급하기 위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건강에 도움을 주려고 먹는 비타민제도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 가지 비타민제를 섞어 먹게 된다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며 비타민 과다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비타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C는 과다 섭취 시 잔량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D, E, K는 과다 섭취 시 크고 작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눈 건강에 필수적인 작용을 하며 심혈관 질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A의 부작용입니다. 피로감과 두통, 구역질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간 손상이나 출혈, 혼수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에 비해 일일 최대 허용량이 적기에 소량만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개 자외선이 피부에 주는 자극으로 인해 합성이 일어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과다 섭취 시에 고칼슘 혈증과 고칼슘 요증을 일으키는데요. 과량 노출되어 중독될 경우에는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E는 두통과 피로,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심장병 발병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타 비타민에 비해 필요량이 적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 비타민 K는 과다 섭취 시 혈전이나 심장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적정량을 찾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